17번째 작품 춘설. 정지용 선생님 작품 춘설은 봄춘자에 눈설자잖아. 이 정도 한자어 1조 그죠. 춘설은 봄눈이란 뜻이고 다시 말하면 꽃샘추위야. 꽃샘추위. 근데 꽃샘추위가 여기서 부정성이 아니야. 봄을 제지하는 방해꾼이 아니야. 봄을 시기하는 능력은 제지하는 방해꾼이 아니라 뭐라고? 생동감과 생명력을 준다. 봄눈이고 난 다음에 그 눈이 있잖아. 수분 공급을 해가지고 파라파라 더 세상이 저여 잘 나게 해준다. 그런 뜻이야. 자, 그리고 이 작품은 계절의 변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계절의 변화 있잖아. 계절의 변화를 굉장히 섬세한 감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야. 자, 집에서 앞에 방문을 탁 열었는데 아직 봄이 왔다지만 아직 창문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문 열자 순뜻 원산이 이마에 차라. 그러니까 순뜻. 자, 문 열니까 산이 바로 눈앞에 탁 온 것처럼 보이는 거야. 산이 순뜻, 문 열자 순뜻 해가지고 산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산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자,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차라. 이거 차라. 이거 우리 형용사는 뭐하니? 명령형 안 쓰잖아, 그지? 차라. 너 차가워. 명령하는 거 아니야. 차갑구나. 이거 감탄형이야. 차라. 차갑구나. 이거 감탄형 서술어야. 자, 이마에 차라. 그러니까 문을 열었는데 산이 내 눈앞에 탁 온 것 같고 이게 산 위에 봐. 산 위에 이렇게 보면 여기 흰눈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마가 딱 차가운 느낌이 드는 거야. 뭐 눈앞에 보이는 산이 차가운 느낌이 들어. 시각을 차라. 촉각한 거야. 시각을 촉각한 찬 거 촉각 들어. 이걸 뭐라 그래? 우리 공감각이다 그러지. 시각을 촉각으로 바꾼 거야.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다 그래. 감각의 전이. 자, 그 다음에 우수절 들어. 우수절은 봄의 이제 절기야. 봄의 절기. 그러니까 우수절이라는 것은 봄을 나타내주는 시간적 배경이 되는 거야. 시간적 배경이 되고요. 자, 이른 봄이야. 이른 봄. 이른 봄. 바로 초하루 아침. 아주 구체적으로 우수절 들어 초이름 이른 봄의 초하루 아침에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불이야. 아까 전에 산 꼭대기에 이렇게 눈이 덮였다 그랬지. 새삼스럽게 봄이 온 줄 알았더니만 이거 웬 눈이야 이런 느낌이지. 새삼스레. 자, 봄의 기운이 느껴질 때 봄이 왔는데 나 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봄의 기운이 느껴질 때 내린 눈이기 때문에 새삼스레 이렇게 한 거야. 눈이 덮인 맷부리와 맷부리는 산이야. 산 꼭대기와 자, 스느럽고 빛난 이마바지다. 스느럽고 빛난 이마다. 스느라고 막 눈이 하얗게 해가지고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눈부신. 스느라고 눈이 보니까 스느란 느낌 들고 또 하얀색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눈부신 느낌 드는 거야. 눈부신 기운이 이마바지다. 내 이마에 부딪히는 것 같다. 내 이마에 부딪히는 것 같다. 이런 뜻이야. 자, 이것도 스느럽고 빛난 이마바지다. 스느하다는 것은 촉각이지. 촉각 갖다가 이마바지 빛나다 했으니까 뭐야? 시각이지, 그지? 그러면 시각의 촉각화. 이거 뭐라고?
금방 했지. 감각의 전이를 감각이 전이 되는 걸 뭐? 공감각. 자, 공감각이고. 자, 여기에 이제 여기 1년에 우리 1년에 있었던 자, 선뜻하고 3년에 새삼스레. 자, 여기 선뜻하고 선뜻 1년에 선뜻 3년에 새삼스레. 요거는 새삼스레는 춘슬에 대한 놀라움, 봄 눈이 온 곳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야. 춘슬에 대한 놀라움을 나타낸다. 자,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이 따르으니. 자, 봄이 되면 얼음이 금가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금가고는 녹기 시작하고. 바람 새로 따르으니, 바람이 봄균을 따르니, 바람이 봄에 그렇지, 봄기운을 따르니, 옷구름 절로 한기로워라. 옷구름이 내 옷구름에서 한기가 나는 거, 봄 한기가 나는 것 같다는 거야. 한기로워라. 이것도 뭐야? 한기로워라. 앞에 차라처럼, 이마에 차라처럼, 감탄형 서술어지. 감탄형 서술어. 자, 옷구름이, 내 옷구름이 한기롭대. 지금까지 뭐 봤니? 지금까지는 저기 산을 봤지. 산을 봤는데 지금은 내 옷구름이 한기롭대요. 외부 전경했어요. 외부 전경. 외부 전경 전, 먼 산의 모습에서 옷구름, 내, 자기 옷구름을 보는 거지. 자기의 옷구름을 본 건 자기 자신을 내면을 본다는 소리야. 내면으로 표현이 이동했습니다. 표현이 이동했고. 자, 웅성거리고 살아난 양이. 웅성거리고는 막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이런 게 움츠려 있다가 움츠려 있다가 살아난 양이. 살아난 모습이 양이 이 양 아니야? 살아난 모습이 이거 꿈같이 서러라. 꿈같이 서러라. 뭐 서러라. 이것도 뭐야? 감탄형 서술어고. 자, 이건 이제 자, 꿈에 보이는 꿈같이 꿈에 막 움츠렸다가 뭐야 새싹들도 살아나고 고기들도 막 살아서 움직이고 이러겠지, 그치? 그게 꿈에 보이는 모습처럼 이 설어라가 두 가지로 해석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낯설다. 자, 겨울에 못 보던 풍경이라가 낯설다. 이건 경이감, 놀라움. 자, 긍정적인 놀라움이야. 경이감이고. 두 번째, 서러라. 서러워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자, 얼마나 겨울에 이렇게 추운 데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어. 움츠리고 있다가 봄내가 살아나는 그 모습이 서러워 보여. 겨울을 보낸 생명에 대한, 아이고, 다시 낸자 다시 적을게.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 얼마나 힘들었어, 겨울 동안. 이런 뜻이야, 안타까움. 자, 미나리 파릇한 새순도 꽃. 파릇하다, 파란색, 푸른색, 색채감이 느껴지지. 봄대가 새순도 꽃. 자, 색채감. 움찢 아니기든, 움직이지 않고 깃지 않은, 움직이지 않듯 아니기든 움직이지 않든. 움직이지 않든 고기 임을 오물거리는. 자, 이제 미나리도 새순도 꼬 봄 그것도 저기 고기도 움직여. 봄의 생동감이지. 봄의 생동감.
행동감을 보고, 자,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 이게 춘설이지. 꽃 피기 전 제철 아닌 눈이 이게 춘설이고요. 하둑 벗고 도로 촉고 싶으라. 하둑은 송옷이야. 송옷, 겨울에 송옷 입었겠지. 송옷 벗고 도로 촉고 싶어라. 이것도 감탄형 서술어. 감탄형 서술어고. 자, 춘설 보고는 하루 벗고 하도 겨울 옷을 보고 도로 춥고 싶대. 추워지고 싶다. 이게 겨울에 가는. 왜 일본을 쳤을까?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되니까. 겨울에, 겨울이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자, 하도스를 벗고. 하도스를 벗고 겨울의 서늘함을 느끼고 싶다. 겨울의 서늘함을 느끼고 싶다. 이런 뜻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좀 추워도 손목 벗어버려야지. 아니, 겨울이 되었으니까 아니고,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좀 추워도 이 손목 벗어버려야지. 이런 봄에 대한 하자의 기대감. 기대감이 나타난 시어다. 자, 이거는 뭐야? 봄 눈을 보고, 봄에 딱, 봄에, 봄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눈이 딱 왔어. 그걸 보고 느낀 하자의 감정을 적은 시다. 자, 뒤에 정리해보자. 정리해보면, 춘슬은 봄에 내리는 눈이라는 뜻이야. 봄눈. 봄에 내리는 눈이고요. 이름 봄, 눈이 내리는 자연 풍경을, 자, 눈이 내리는 자연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 시각, 청각, 공간각 나왔지, 그지? 거기에서 반가움과 설렘을 노래한 작품. 자유시고, 스승시고, 다양한 감각 나왔지. 그리고 봄이 내리는 그 산의 모습을 묘사했고요. 춘슬이 내리는 자연 풍경에서 느끼는 봄의 생명력이, 아, 주제고, 봄눈에 대한 놀라움은 선뜻, 이마에 차라, 새삼스레. 이건 봄에 대한 놀라움이고, 반가움은 한기로워라, 설어라, 설어라. 이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요? 자, 낯설다. 이렇게 여기는 반가움을 해석하려면 뭘로? 서러워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낯설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지, 그지? 하둑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이것도 뭐야? 봄이 되었으니까 손목 벗고, 손목 벗고 싶다. 이런 걸로 반가움과 설렘으로 해석하려면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먼 산이 이마에 차다. 눈 덮인 먼 산의 차가움이, 먼 산의 차가움이 이마에 닿는 것처럼 느껴진다. 서늘하고 빛난 이마 바지다. 눈 덮인 산이 이마에 닿을 듯이 가깝게 보여 서늘한 느낌이 느껴진다. 그리고 옷구름 정리로 한기로워라. 바람에 날리는 희옥구름에서 봄의 한기가 느껴진다. 여기서 뭐야? 그 전까지는 멀리 먼 산을 봤는데 거기 여기 희옥구름 절로 한기로워라. 이거는 여기서부터 하자의 내면을 본다 그랬지. 자, 감각적 이미지. 우리 시각, 청각, 공간각 다 나왔다 그지? 그리고 영탄법. 선뜻 찾아 한기로워라. 설어라. 춥고 싶어라. 이거 다 뭐야? 영탄적 서술어. 그지, 감탄형 서술어라고 했지, 그지? 영탄적 표현을 통해 봄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하였다. 자, 여기까지고요. 고생했습니다.